그런데 아 뭔 얘기를 하냐고요. 내가 뭘 했어. 좋게 해가지고 눈에 너 나가 나를 살아버렸잖아. 그 이틀에 회도 가고 그 저기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게 하고 어 동생이 그렇게 했으면은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어떡하네. 미안하다 그래. 그 인생이 불쌍했잖아. 산이 산 그래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불쌍하게 생각해야지. 내 동생 죽여놓고 어? 내 동생 죽여놓고 미안한 생각 조금도 없어. 어? 동생이 천사야? 천사다! 천사냐고 천사다! 천사! 동생은 얼마 챙겼냐? 뭘 챙겼어? 어, 뭐 챙겼어? 아이고, 뭘 챙겼어? 니가 나 노숙지에 갈 때 뭘 챙겨? 이거 로또 됐다 로또! 어? 로또! 어? 로또? 탈환은 불가능했습니다. 감정이 격해져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진 상황. 아이고, 언니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왜 저러실까요? 결국 제작진이 말려온 후에야 싸움이 멈췄습니다. 다행히 여자의 언니는 제작진과의 대화는 허락했습니다. 그녀 역시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. 제가 처음에 엄청 안 됐어요. 내가 막 울고 내가 막 근데 언니 저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돌아서 그러는 거예요. 저거 파리도 있잖아요. 아이예요. 여자가 헌신적으로 도진 씨를 사랑했다는 겁니다. 게다가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재부는 위독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사망신고가 된 거야. 말하자면 그래도 또 정말 지금 정성으로 해서 내 동생이 그렇게 해서 몇 년은 더 사는 거예요. 말하자면. 하지만 가족들이 여자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. 필리핀이란 나라가 습하고 더운 나라잖아요. 그러면 욕창에는 정말 누가 상식적으로 그렇죠, 그렇죠. 개인적인 상식으로도 욕창하고는 맞지 않는 더위의 나라죠. 안 맞죠. 나쁜 환경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그냥 방치해 놓는 거죠. 그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죠. 왜 그런 것 같으세요? 동생 돈 보고 싶구나.